아파서 못하겠어요. 무서워서 못하겠어요. 숨을 맞춰주세요. 다 필요 없습니다. 호흡 맞추면 웬만한 거 다 별 걱정 없이 맞으실 수 있습니다. 아마 3천 키스는 제가 아마 제일 많이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여러분들 울사라나 써마지 같은 시술할 때 호흡 맞추면 금방 끝나요, 시술이. 리쥬란 정말 통증 없이 맞을 수 있고요. 참지 마세요. 통증 뭐 너무 아픈 거 어떻게 다 참아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피부보스 피알랑 김홍석입니다. 자, 여러분들 시술 받을 때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뭔지 아세요? 원장님, 저 무서워서 못하겠어요. 아파요? 많이 놀랬죠? 대표적으로 리쥬란 같은 시술들이 있죠. 리쥬란 효능이 너무 좋아요. 한 달에 한 번씩 늘 맞아요. 이런 이야기를 쓰면서 동시에 오는 겁나 아파요. 진짜 아파 죽을 것 같아요. 이렇게 아픈 시술 처음 봤어요. 다시는 못 맞겠어요. 무서워 죽겠어요. 정말 효능은 좋고 효과가 좋은데 내가 정말 받고는 싶은데 이걸 못 맞는 거야. 너무 무서워서. 사실 이게 마취라고 하는 방법이 되게 다양해요. 뭐 마취가 필요 없는 시술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단순하게 좀 쿨링을 하죠. 우리가 피부 온도가 떨어지게 되면요, 이 온도를 느끼는 섬유가 상당히 굵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빠르게 가게 되고요. 통증이나 가려움증을 느끼는 부분들은 좀 뒤에 천천히 오게 됩니다. 이거를 게이트 컨트롤 시어리라고 해서 관문 조절 이론이라고 하는 건데, 뭐냐면 먼저 가서 버튼을 딱 누르면 뒤에 오는 것들이 덜 느껴진다는 거죠. 통증이나 가려움증이 있을 때 우리가 피부 온도를 떨어뜨려주면 사실 그 통증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병원에서 시술 전에 마취가 필요 없는 경우에 이렇게 얼음 같은 거 좀 대고 있으라고 하잖아요. 그런 게 바로 통증을 좀 줄여주긴 하지만 통증이 완전히 사라지는 시술들은 아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마취크림입니다. 마취크림을 두껍게 바르고 난 뒤에 랩으로 이렇게 탁 씌우죠. 그게 바로 뭐냐면 ODT라고 해서 마취크림 위에 랩을 씌우는 것만으로도 마취크림이 이렇게 증발되지 않고 안쪽으로 계속 더 깊게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효능 때문에 훨씬 더 마취제가 피부 안으로 깊게 들어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시술할 때는 이 마취크림을 꼭 바르게 되는데 뭐 짧게는 15분, 길게는 30분 이상 마취크림을 발라야 되죠. 발라도요, 이게 통증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비교적 겉에 부분은 마취가 잘 되지만 아주 깊숙한 부분까지는 마취크림으로 이 마취를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시술 자체가 매우 깊게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의 경우는 통증을 그대로 느낄 수밖에 없어요. 간혹 이 마취크림에 알러지 반응이 좀 있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경우는 또 마취크림을 또 길게 바를 수가 없어서 다른 방법으로도 같이 병행을 하게 됩니다. 점을 뺄 때 마취크림 바를 수도 있지만 좀 점이 크다 그러면 좀 큰 점을 마취크림을 바르고 빼기에는 너무 이게 깊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 경우는 차라리 주사로 마취제를 딱 사용을 해서 우리 이빨에 치과 주사하듯이 그 부분을 주사를 하게 되면 통증이 주는 것처럼 마취를 하게 되면 그 부분이 통증이 훨씬 더 줄게 되고 시술을 좀 더 편하게 받을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마에 필러를 받고 싶다, 예를 들어서. 자, 그리고 이 주사를 다 놓게 되면 또 문제가 뭐냐면 주사 약제 때문에 볼륨 형성이 돼버려서 실제로 원래 가지고 있던 병변이 확인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죠. 마취크림이 그 안 아주 깊은 부분까지 건드려주지는 못하기 때문에 피부 겉에 있는 부분의 통증은 줄일 수 있지만 깊숙한 부분 통증 그대로 남거든요. 그래서 꽤 아프단 말이죠. 마취크림을 발라도 좀 애매하고요. 주사를 다 놓자니 그것도 문제가 되죠. 자, 그래서 이건 바로 어떻게 하냐면 신경마취를 합니다. 신경마취라고 하는 게 뭐냐면 신경이 딱 나오는 그 분기점에 마취를 딱 하면요, 그 뒷부분에 있는 신경이 전달되는 부분 전부 다 마취가 되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눈 위로 올라가는 이런 부분들에 만약 이마에 시술을 한다고 하면 이런 올라가는 부분들에 마취를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이 부분들이 전부 다 마취가 되는 현상을 보여서 시술을 하기가 훨씬 더 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부분들을 주사를 놓기 때문에 상당히 통증은 심합니다. 하지만 그 통증은 잠깐이고요. 그 부분들이 지나고 나면 아주 시술을 편하게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자, 이 수면 마취는요, 그냥 그대로 재우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냥 사람의 의식을 완전히 그냥 싹 없애버리고 완전히 푹 재우는 부분이죠. 자, 이 수면 마취의 가장 큰 장점은 내가 통증을 아예 느낄 수 없다는 가장 큰 장점은 있지만 단점도 확실히 있는 그런 시술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마취를 하다 보면 결국은 또 조금 움직이는 경우도 꽤 많으시고요. 반복적으로 약물의 투입도가 증가하게 되고요. 8시간씩 막 금식을 하고 여러 가지 이런 불편한 상황들을 조금 감수를 해야 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참 이런 부분들을 좀 해결하기 쉽지 않죠. 자, 그래서 저는 어떤 마취를 가장 많이 선호하냐면 바로 가스 마취, 호흡 마취를 선호합니다. 바로 아산화 질소를 이용한 마취 방법입니다. 자, 이거 주로 치과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1880년대 호레이스 웰스라고 하는 치과의사가 이 산화질소를 처음 우리가 통증에 대한 조절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발견을 하면서 바로 산소와 함께 같이 투여를 하게 되면요. 수면 마취할 때 가장 우려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산소 포화도가 떨어져서 호흡이 곤란하면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문제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될 겁니다. 산화질소 호흡 마취를 지금 한 게 거의 한 1년 6개월 정도 제가 해오면서 거의 한 3,000번 이상 제가 아마 시술을 했었을 겁니다. 그래서 스킨보톡스든 리쥬랑 같은 시술들은 진짜 솔직히 마취 크림만으로도 너무 아프거든요. 저도 받아봤지만 와 이걸 갖다가 어떻게 실제로 이게 또 시술자 입장에서도요 아파하는데 뭔가 시술을 하기가 되게 힘듭니다. 시술을 천천히 하자니 이 환자는 시술 시간이 길어져요. 그러면 그 통증을 느껴야 되는 시간이 너무 길어지잖아요. 그러면 통증의 시간을 조금 줄여줘야 나중에 그게 좀 더 훨씬 낫긴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호흡 마취를 하고 난 뒤에 되게 오는 약간의 불편한 불쾌한 기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만 호흡 마취를 하지 않고 마취가 아예 안 되는 경우 이런 분들도 수면 마취를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모든 사람들이 무조건 다 통증이 다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만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90% 이상의 사람들은 통증을 거의 못 느낄 정도까지 가게 되고요. 뭐 전날 금식을 해야 된다거나 되게 막 이런 부분들은 전혀 없고요. 당일날 시술 오셔도 호흡 마취 바로 시술하고 그냥 시술 받으시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울사라나 써마제 같은 시술할 때 호흡 마취하면 금방 끝나요, 시술이. 리쥬란 정말 통증 없이 맞을 수 있고요. 스킨보톡스도 별 걱정 없이 맞으실 수 있습니다. 호흡 마취를 하게 되면 되게 빠른 시간 내에 바로 술 취한 듯한 느낌이 들면서 쑥 잠이 들어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원장님 아파요. 호흡 마취를 하면서도 의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화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대화가 다 가능하고요. 근데 좀 졸리면서 약간 몽롱해져 있다가 보니까 뭐 잠도 들기도 하고 그런 상황에서 시술이 보통 끝나게 되는데 어떤 분들이 있냐면요. 통증이 느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 머릿속에 생각하는 거지. 아 통증이 있네. 아 별로 효과 없는 것 같아. 하고 이걸 탁 빼버리세요. 아, 어차피 이거 해도 아픈데 라고 생각하려고 딱 빼면요. 점점점 깨는데요. 이 깨는 과정에서 깜짝 놀랍니다. 주사를 그냥 할 땐 이렇게 너무 아픈 거야. 너무 깜짝 놀래요. 그냥 바로 그냥 본인이 물어요. 진짜로. 그런 경우는 꽤 많은 게 없습니다. 즉 뭐냐면 마취를 해도 통증이 느껴지는 정도의 수준이 얼마인지를 몰랐던 것뿐인 거죠. 근데 이걸 빼보니까 그 통증 강도가 확 차이가 납니다. 한 10배 정도의 차이가 난다 할 정도로 큰 차이를 보일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통증의 정도를 상당히 줄여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가장 큰 장점입니다. 자, 호흡 마취를 또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또 무서운 거야. 갑자기 입에 호흡도 물고요. 그다음에 막 이렇게 막 산소도 막 재고요. 이게 앉아 있으면 엄청 불안하고 무섭거든요. 사실 그거는 맞죠. 근데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그냥 정말 술 취한 느낌 드실 거예요. 편하십니다. 그리고 애기들 치과에 마취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니까 그만큼 안전한 마취 방법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말씀을 꼭 드립니다. 반대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반대 효과도 있습니다. 오히려 어떤 분들이 좀 계시냐면 이게 마취를 하면 조금 몇 분들이 좀 그런데요. 아, 나 절대 마취 안 들어야지. 약간 그런 분들이 마취 절대 난 안 들 거야. 근데 이걸 진짜 이기려고 하시는 분들이 그러면 그때부터는 고통의 시작입니다. 이게 아 이거 절대 나는 이거 안 돼야 돼. 아 이거 이렇게 되면 너무 불안하니까 안 할 거야. 막 이렇게 하시다 보면 그 힘이 너무 강해져서요. 오히려 통증도 더 심해지고 너무 이게 괴로워지는 상황들이 생기고 불안함이 엄청 증폭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시술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되게 뭔가 막 초조해지거든요. 아, 좀 더 안 아프게 해드리고 싶은데 안 아프게 해드리고 싶은데 아 내가 이거 진짜 못할 짓 하고 있는 느낌이고 막 진짜 막 그런 느낌 들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호흡 마취를 하실 때 받을 때는 정말 편하게 받으셔야 돼요. 네, 호흡 마취라고 하는 게 그렇다고 해서 모두 다 안전한 시술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마취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부작용이든 분명히 있을 수가 있는 그런 시술 방법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안전하니까 괜찮아요 이게 아니라 실제로 많은 경험을 통해서 그런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호흡 마취라고 하는 게 아무래도 산화질소가 들어가기 때문에 산소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일단 기본적으로 산소의 비율보다는 아산화질소의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서 질소가 갈수록 인한 불편함이 느껴지게 돼 있거든요. 자, 그래서 가장 많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시술 후에 어지러움증입니다. 그래서 아, 좀 덜 깬 것 같아요. 좀 어지러워요 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 원장님 하고 난 뒤에 되게 울렁거려 토할 것 같아요. 이런 느낌을 좀 받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보통 뭐 식사를 되게 오랫동안 공복을 했다거나 아니면 뭔가 너무 긴장도가 높으셨던 분들이 이렇게 시술 후에 되게 그 증상들이 좀 많이 생기게 되는데요. 보통 대부분 뭐 시술 후 5분에서 10분 뒤에 다 사라지긴 하지만 좀 오래 가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거든요. 그래서 하루 정도 가는 분들도 드물게 있기도 합니다.
대부분 일시적인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환자분들은 아주 편하게 시술을 받고 시술이 끝나고 난 이후에 대부분 정상적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보통 큰 부작용 없이 시술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3천 케이스면 제가 아마 제일 많이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정말 모든 환자분들한테 제가 이 홈마취를 처음에 권하면서 참지 마세요. 통증 뭐 너무 아픈 거 어떻게 다 참아요. 그러니까 저도 뭐 스킨보톡스, 주베룩, 뭐 레저들 상당히 아플 레저도 많잖아요. 그런 것들 다 이 호흡마취 하나면 끝나고요. 울쓰라 싸마지, 아, 아파서 못하겠어요. 무서워서 못하겠어요. 소염마취 해주세요. 다 필요 없습니다. 호흡마취면 웬만한 거 다 해결할 수 있을 정도로 제가 많은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어서 여러분들도 이 호흡마취에 대한 부분들 잘 활용하시면 좀 더 통증에 대한 부분들 잘 컨트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내용 도움되셨죠? 좋으셨을 거 생각하고요. 오늘 내용 좋으셨으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